저희가 AIG 배울 때 아이소모르픽이라는 용어를 배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아이소모르픽입니다. 아이소모르픽은 쌍둥이다. 저희 아들 녀석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나이 한 살이 많은 형아들이죠. 근데 그 형아들이 이제 가족끼리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 형아들이 쌍둥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막 어울려 다녀요. 그 형아 두 명하고 다 친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거 저희 아들도 그집 애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새쌍둥이냐 뭐 형제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네. 새쌍둥이라고는 안 물어보는데 이제 형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르죠, 그쵸? 네. 근데 아이소모르픽이라는 용어로 다시 돌아와서 그걸 왜 쌍둥이냐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거랑 또 쌍둥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도 있고 뭐 이란성 쌍둥이도 있고 한데, 일단 쌍둥이는 우리가 얘기할 때그두 명이 부모가 정확하게 같잖아요. 바이올라지컬 그 페어런츠가 같은 경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무리 그 쌍둥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긴 거고 쌍둥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근데 쌍둥이는 훨씬 더 강하죠. 비슷하게 생기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란성이 됐든 이란성이 됐든 간에, 네. 아주 비슷하고 한왜 비슷한지에 대한 설명도 잘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다르지만 또 정확하게 같지도 않아요. 쌍둥이끼리 제가 수완이 진안인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그 점점 커가면서 어릴 때는 너무 달라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아 이런 특성이 있구나, 각자 개성이 다 있구나, 쌍둥이들도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쌍둥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다. 그렇지만 쌍둥이가 아니고 그냥 비슷한 시블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제 이런 아주 뭐 간단한 상식적인 비유를 할수 있는데, 오토매틱 아이럼 제너레이션에서 아이소모르픽의 데피니션은, 아이소라는 거는 이제 같은 하나의, 그리고 모르픽은 형태, 모르프가 이제 형태니까 그릭 레터로 어원을 따져보면, 그러면 동형이라고 저희가 이제 분어그 저기 트랜슬레이션을 해요, 한국말로. 그 동형이다라는 아이소모르픽인데, 사이코메트릭하게 데피니션 할 때는 그 문항이 아이소모르픽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이코메트릭 캐릭터리스틱이 비슷하다라는 디파인을 해요. 근데 사이코메트릭이 캐릭터리스틱이 비슷한 것과, 네, 아이소모르픽 형태가 같은 거는 다르죠. 그죠? 그리고 형태가 같다라는 건 뭐지? 그러니까 form, same form이라는 definition은 뭐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AIG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이템 모델을 만들고 그 아이템 모델이 문항을 generate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항들은 막 generate 되어 있는 문항만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지금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automatic item generation을 이렇게 generate 돼서 나왔다라는 이 process, 전체 과정을 보면, 아, 얘네들이 same 아이템 모델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아이템이 아이소모르픽이다 혹은 뭐 아이소모르프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두 개의 아이템이 하나의 아이템 모델로부터 generate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두 아이가 엄마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 쌍둥이가 이 엄마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일란성, 이란성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일란성 같은 경우는 그 일란성이 그 아기를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측이 가능하고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디스크라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소모르픽이 가지는 원초적인 의미는 형태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아이템 모델에서 제너레이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아이템 모델에서 제너레이트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템 캐릭터리스틱이 시밀러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난이도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부모로부터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애들이 너무나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비슷한 쌍둥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하는 행동이라든가 외모가 비슷한 네.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가 데피니션을 잘 읽어볼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AIG가 아이소모르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텍스트에서는 그 difficulty가 exactly same 한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힘들어요. 네. 왜냐면 낼 수도 있고 내기 위해서 아이템스 difficulty가 아이템 characteristic difficulty가 아주 비슷하게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난이도라는 게 정확하게 같은가 exactly same 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4나 난이도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과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4 두 개의 문항이 난이도가 exactly 일치한다라는 거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비슷하겠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한 자리 숫자 더하기 아이템 모델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 네. 비슷한 거고 다른 아이템 모델에 비해서는 다른 아이템 모델이 제너레이트 한 아이템에 비해서는 요 아이템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는 비슷하고 그리고 비트윈 아이템 모델에서는 다르다 뭐 이래 가지고 제가 메저를 만들고 있는 거는 within 아이템 모델 homogeneity over between 아이템 모델 heterogeneity 뭐 variability 뭐 요런 용어를 써가지고 intra-class correlation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저희가 이제 quantify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쌍둥이 아이소모르픽이 동형이라는 거, 그리고 쌍둥이랑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쌍둥이들이 아무리 쌍둥이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비슷하다라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것은 또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약간 틀렸을 때 그 다름의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계측해야 되는지 예, 그런 아이디어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